청년들이 회사를 만드는데 모험가 회사를 만듭니다. 그들이 그 구한 말에 어마어마한 사건에 휩쓸려서 이들의 명석한 두뇌와 돈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리를 해나가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성 모든 시대 유행의 첨단 수없이 신기한 물건에 넘치는 사람들 정성의 봄만 온다면 가장 멋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남자도 굉장히 정장을 하나 딱 입어도 굉장히 멋있게 입고 여자도 굉장히 우아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앙상블들이 굉장히 안무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본 공연의 안무가 훨씬 더 멋질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출세 이 시대의 유일한 목적 우열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김상호 종로 경찰서의 폭탄 투하? 조선 청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의열단의 모든 조직 상세한 자금 내역 어려운 시대죠. 사실은 3포, 4포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년들께서 물론 여기서 청년들은 젊은 청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극을 보는 모든 청년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모험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반하던 중 어뢰에 맞았고 배는 침몰되었지 그의 시체는 발견됐지만 문제의 문서는 어디론가 사라져 김철수 조심해 어디든 있고 모든 걸 아는 제일 무서운 사람 김철수 대단해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한 그 경성시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과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민거리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나? 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모든 시대 유일한 희망 미래를 꿈꾸며 사랑을 노래해 경성 이곳에서 어린 나에서 봄이야 가득하라